유리식과 이제 한등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43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들아, 모든 실수 X라는 게 뭘 말하는 거지? 이제 뭐 항등식 개념이라 볼 수가 있겠지. 이거에 대해서 유리식 이거의 값이 항상 뭐하다고? 일정하다. 그럴 때 뭘 구하라는 얘기야? 4P 더하기 Q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항상 얘들아 일정하다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를 갖다 우리가 뭘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K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K는 상수가 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뭐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넘어갈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해되세요? 돼요, 안 돼요? 네, 되죠? 아.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아, q는 2kx 뭐? 제곱 더하기 qkx 플러스 keek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쪽을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넘어오면 되겠죠. 물론 뭐 얘가 넘어도 상관없겠지. 그럼 이쪽이 넘어온다고 쳐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2K-1의 X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자, QK잖아. QK-2PX. 그쵸? 2K-Q equal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얘가 0이 되고요, 얘가 0이 되고요, 얘가 뭐가 되면 됩니까? 0. 0이 되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K값이 뭐가 나와? 2분. 그럼 K값 2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네. 그럼 Q값은 뭐가 나옵니까? 1. 1 나오겠죠. 그러면 K2분의 1이고 Q1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2분의 1. 1이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P는 뭐가 되겠어? 4분의 1. 엥?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 435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잘 나오는 유리식 문제 중에 하나야. 알겠지? 네. 자, 다음. 여기 보자. 얘들아, 이런 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봐봐. 이런 거를 통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눈에 지금 어떤 게 조금 거슬립니까? 얘하고 얘가 거슬리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했으면 좋겠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돼? 이거 두 개를 곱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뭘 곱하냐? x 더하기 1과 x 빼기 뭐를? 얘를 곱하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여기다 곱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x 플러스 1, x 빼기 1 되겠지. 자, 여기다 곱하면 x 플러스 1 없어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분자는. 이해돼요? 분모는? x 플러스 1 이거는 약분되니까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네. 여기까지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여 얘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 얘는 뭐니?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네. 그치? 네. 그래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이죠? 네. 없어지고. 자, 얘도 그렇게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네.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네. 자, 이거 약분하니까 결론적으로 우분의 결과물이 뭐가 나온다? 얘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네. 그러면 p는 뭐가 되겠습니까? 1. q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뭐다? 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거 계산된 이 문제 이제 뭐 푸는 게 이렇게 문제를 풀라 그 얘기야, 선생님 말이. 이거 통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방에 이거를 뭐 해버려라? 곱해버려라, 이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436번 한번 문제를 한번 보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괜찮죠?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항등식에서 했던 그런 문제인데 양쪽에 얼마를 곱해주면 좋겠어? x-1에 10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지. 네.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x의 9제곱 마이너스 1은 오케이? 자, 여기는 a1 들어가고요. 왜 x가
구제곱 아니야 이거 지금? 제곱이니? 아 죄송해요. 어 구제곱 맞죠? 네. 맞는데요? 어? 어. 맞아요. 구제곱이에요. 어.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10을 곱해준 거니까 몇 개 남았어? 9개. 어 아홉 개 남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A2에 X-1에 8제곱 이렇게 해서 A 뭐가 되겠어? 10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이거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어? X에다가 뭐를 곱해 X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올까? X에다가 자 얘는 양수고 얘는 지금 음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돼. 2를 1 2 2를 집어넣어 여기 1 될 거 아니야. 네. 자, X에다 뭘 집어넣으라고? 2. 2. 알겠지? 네. 2를 집어넣으면 2의 몇 제곱? 9제곱 마이너스 1은 여기는 뭐가 돼? A1.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2. 아니, A2 이렇게 되겠지. 네. 맞죠? 네. 2 집어넣으니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더하기 A 뭐가 되겠어? 3. 쭉 이렇게 해서 A 뭐가 되겠습니까? 1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겠어? 0 집어넣으면 되겠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0 집으니까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a1 더하기 뭐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풀마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어? 여기는 a1이 플러스고 a2가 마이너스잖아요. 어? 그러면 그냥 이거 뭐 필요 없이 여기서 뭐만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만 끄집어 내버리면 되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친구는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답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fx가 이렇다 이런 얘기거든 얘들아. 이거 그럼 fx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a고 얘가 뭐가 되는 거니? B. b가 되는 거지. 그러면 b에서 a를 빼면 뭐만 남아? 1. 1만 남잖아. 결론적으로 얘는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 이게 fx다 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겠네. 몇 가지 되겠어? 네. 그러면 f1이 뭐야? 1분의 1 빼기 2분의 1이 되겠지? 네. 그럼 f2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어? 벌써 규칙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나왔지. 연달아 없어지잖아. 그치? 네. 그러면은 바로 99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99. 응. 99분의 1 빼기 10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 이렇게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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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하고 얘만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네. 그러면 1 빼기 100분의 1이니까 답은 100분의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 괜찮죠? 네. 이거 아주 좋은 문제예요.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친구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얘들아?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그리고 얘들아 여기 있는 2는 일단 인수분 해볼게요. 그럼 fn이라는 친구가 누구냐면 n-1 n 플러스 1 분의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항상 앞에가 작은 거 뒤에가 누군 거? 큰 거 이렇게 와야 돼요. 뒤에서 앞에를 뭐 할 거니까? 뺄 거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여기서 빼니까 얼마야? 아니 여기서 빼면 얼마야? 2잖아, 2. 네. 그쵸? 네. 지야. 맞지? 네. 오케이, 오케이. 2분의 2니까 뭐가 되겠어? 네. 없어지고. 이거 빼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괜찮습니까? 네. 자, 2부터 10까지는 하겠잖아, 그치? 네. 그럼 2부터 집어넣어.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어? 1. 1분의 1 빼기. 2 집어넣으니까? 아, 네. 3분의 1 더하기. 3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어? 아직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럼 뭐가 되겠어? 3 집어넣으면 3분의 1 어? 그럼 없어졌다. 빼기 뭐가 되겠어? 5분의 1. 잘 봐봐. 잘 들어봐. 자 이렇게 이렇게 없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에서 몇 개가 살아남아? 두 개가 살아남아. 두 개가. 아 네. 왜냐면 얘는 없어질 수가 없어. 그치? 그쵸. 왜냐면 얘가 얘부터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수학은 항상 짝꿍이 맞아야 되니까 뒤에도 몇 개가 살아남아야 돼? 두 개가 살아남아. 그럼 두 개가 살아남으려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되냐? 10 전에 어떤 것도 넣어야 돼? 9도 넣어야 되겠지.
이게 9가 되고 이게 뭐가 돼야 돼? 10 이렇게 돼야 되겠지. 두 개가 뭐 해야 되니까? 살아? 남아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9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8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9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앞에가 이렇게 두 개가 살아남으면, 두 개가 살아남으면 뒤에는 뭐가? 뒤에 거가 두 개 살아남아야 되겠지. 이해되지? 그래야 딱 짝꿍이 맞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거를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얼마로 하면 되겠어? 뭐 110으로 하면 되겠다.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110으로 여러분이 뭐 쭉 하시면 돼요. 여기 뭐 110 여기 뭐가 되겠어? 55 여기는 11 여기는 10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마무리할까? 그럼 110분에 얼마가 되니? 여기가 지금 10, 20, 21이잖아. 그치? 154. 네. 130 얼마? 4 이렇게 되겠지. 55분에 60. 엥? 134가 아니네. 144. 144. 약분하니까 75가 되겠습니까? 2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선생님이 방학 때 개념 나갈 때 유리함수 할 때 유리함수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점근선의 교점. 뭐라고요? 점근선의 교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이렇게 돼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점근선의 교점은 뭐가 된다고? 여기가 0 되는 거. 마이너스 1콤마.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 얼마? 2. 기억 안 나요? 네.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x값. 네. 그 다음에 y값은 뭐라고? 이거라고 이거. 알겠지? 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분자는 모르겠지만 분모의 이 개수가 항상 뭐가 되게 만들어? 1 되게 만들어. 1 되게. 아, 네. 그래야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2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3 이렇게 있잖아. 얘를 어떻게 만들라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라고. 얘가 1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산하는 게 뭐하다는 얘기야? 편하다 그 얘기야. 알겠지? 자,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은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얘가 어디 있어야 될 위치를 잡아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보면 되고요. 2니까 여기가 2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아, 여기를 그 이 점을 뭘로 해서 대칭점으로 해서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 이기고, 그 다음에 K값이야. 누구 값이라고? K값. K값은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1.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빼라고.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겠지? 네. 누구 정도만 체크해주면 좋냐? Y절편 정도만 체크해주면 좋아요. Y절편은 간단하죠? 얘네가 Y절편이잖아. 네. X에 뭐 들어갔을 때니까? 0 들어갈 때니까. 그러니까 얘가 아,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2번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래프를 여러분이 빨리 그릴 수 있어야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이 파악이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네. 자, 문제 좀 볼게요. 그래. 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런 얘기네. 그치? 자, 항상 여기를 뭐 만들라고? 1만 들어. 뭐 만들라고? 1. 무조건 알겠지? 그러고 나서는 점근선의 교점부터 합시다. 얼마? 1, 2. 오케이, 이렇게. K값. 누구 값? K값.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인데 부호 바꾸니까 이렇게 되겠지? 네. 즉, K값은 얼마? 1.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X축, Y축. 그 다음에 1, 2, 1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고
알겠어? 그 다음에 어? y제곱은 얼마? 1. 1이니까는 여기를 지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런 식을 만나면 이거를 최대한 빨리 그리시면 이거 파악하는 거 간단하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1번. 정의역이 뭐냐? 이게 정의역. 정의역은 뭐냐면 x 이것이 아닌 치수 전체야. 알겠어? 왜 그러냐면은 얘가 당연히 뭐가 안 돼? 0이 안 되잖아. 0이 안 돼야 되니까 x는 뭐가 아닌? 1이 아닌 실수 전체 이렇게 보면 되니까 참이죠. 정근선은 두 직선 1, 2. 오케이? 네. y 이퀄 x분의 1을 x축으로 1만큼 y로 2만큼 평행이동. 이게 바로 뭐야? 정근선의 교점이야. 정근선의 교점이 원래 얘는 몇 콤마 몇이야? 0, 0이잖아. 그치? 근데 0,0인데 얘가 1,2잖아. 그럼 당연히 1, x로 1만큼 y로 2만큼 뭐 한 거야? 평행이동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네. 참이네요. 이거에 대해 대칭이다. 당연히 점에 대한 점대칭. 무조건. 오케이? 네. 좋아요. 1, 2, 3을 지난다. 1, 2, 4를 지난다. 어떤 사분면을 지날 때 여러분이 좀 디테일하게 그리려면은 반드시 뭘 확인해야 돼? y 절편을 확인해. y 절편. 꼭 습관이야. 알겠지? 그래서 네가 틀렸다.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그쵸? 정근선의 교점 몇 콤마면? 4,1. 자, k값은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야? 2a 빼기 5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마산대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 결론적으로 2a 빼기 1이 뭐가 되는 거야? k값이 되는 거야. 됐지? 얘가 어디를 지나도록? 얘를 지나지 않도록 하는 자연수 a의 뭘 구하라고? 자, 이게 지금 발전 문제니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안 어려워. 봐봐. 이렇게 그리고 x축, y축 이렇게 그렸습니다. x가 4니까 쌤이 얘를 4라고 볼게요. 자, 4. 아니? 뭐야? y 그려놨네. x 이게 뭐라고요? 4. y 얘가 뭐라고요?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네. 자, 그리고 나서 k값이 2a 빼기 1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음수가 될 수도 있겠지. 되니? 네. 그럼 만약에 얘가 양수라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줘야 되는 거야? 3,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3, 4분면을 만약에 안 지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음수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네. 돼요? 네. 즉 y절편이 0보다 뭐 하면 돼? 크면 같은 것까지는 가능하겠지. 네. 같아도 어떻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안 지날 거 아니야. 이해되겠니? 네. 됐어요? 네. 안 되자? 네.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랬잖아. 네. 여기가 3, 4분면이잖아. 네. 그럼 안 지나려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그려지면 안 지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면 이렇게. 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y절편이죠. 항상 얘들아, 어느 사분면을 지나냐라는 거는 y절편 가지고 따진다, y절편. 그 y절편이 어떻게 되면은 안 지나? y절편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오케이, 그 얘기라고. 알겠어? 네. 그럼 y절편이 뭐야? 얘가 y절편이야, 얘가. 그치? 그러니까, 아, 나는 지금 크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얘가 되겠지, 얘가. 얘가 된다는 게 뭐냐면, 아, a가 누구보다 클 때? 2분의 1보다 클 때를 말하는 거야. 됐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렇게 올게요. 마이너스 뭐?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2a 빼기 5가 0보다 크거나 뭐 하면 된다? 같다. 자, 이 친구 곱해버리자, 알겠지? 네. 곱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a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당연히 a는 뭐가 되겠어? 2분의 네. 5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a가 2분의 1보다 클 때 이거란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오케이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자연수는 몇 개 나옵니까? 2라고 2 두 개 나오네. 네.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0보다 작아. 뭐라고? 0보다 작아. 0보다 작으면 하나는 이렇게 지나겠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지나겠지. 네. 그러면은 항상 뭐 하다는 거야? 성립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A는 뭐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그럼 A가 2분의 1로 작아야 되니까 자연수는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결론적으로 위에 거와 아래 거를 합칠 때 답이 몇 개 나와? 두 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면 되고요. 똑같은 문제가 되겠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유리함수가 겹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겹친다라는 말은 어떨 때 겹치냐? 모양이 같으면 겹쳐요. 같은 모양을 이렇게 뭐 평행이동을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겠어? 겹치겠지. 유리함수에서 모양을 담당하는 친구가 누구죠? X. 이러면 안 돼. 누굴까? K값. K값. 응? K값 알겠지? K값이 양수냐 음수냐. 또 K값이 크면 클수록 좀 얘기했잖아. 점대칭대는 그 점에서 멀어진다고. 맞지? 네. 사실 모양 담당하는 애가 누구라고? K값. K값. 이제 알아야 돼? 네. 위치 담당하는 애는? 정근선의 교점. 꼭 알아야 돼? 네. 항상 함수는 얘들아, 위치를 담당하는 애였어. 위치 담당하는 거는 뭐냐면, 너 여기 지나? 이런 얘기야, 그냥. 너 이쪽에 있어야 돼?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모양. 알겠지? 그래서, 겹쳐진다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뭐가 같아야 돼? K값이 같아야 겹쳐지는 거야. 왜? K값이 뭐니까? 모양이니까. 근데 우리 아까 K값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뭐에서? 뺐잖아, 그치? 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K값이 얼마예요? 1이야, 1. 뭐라고? 1.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K값 누굴 찾는 거야? 1 찾는 거야, 1. 알아듣겠니? 네. 그리고 선생님이 K값 1의 의미도 다 설명했어. K값 1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이 X와 여기 있는 이 Y, 이 넓이가 얼마라고 얘들아? 1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뭐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커져야 되니까 여기 있는 정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면 좀 다시 영상 보면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내가 K값을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1.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부반대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너 안 되네. 간단해요, 정말? 얘는 플러스 0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치? 네. 곱하면 얼마야? 0.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인데? 1. 정답. 너무 쉽습니다, 정확하게 알면. 얼마예요? 2. 마이너스 2. 그치? 네, 마이너스. 곱하면은? 플러스 1이니까 뭐가 되겠어? 아니죠? 다음 몇 번이 되는 거야? 니은만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44. 이거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얘하고 일치했다는 얘기네. 너무 간단한 문제야. 그냥 보자마자 바로 암산됩니다. 답이 뭡니까? 2번 하면 끝나겠지. 자, 일치한다는 얘기는 겹쳐진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면은 이거의 점근선의 교점이 뭐야? 0,0. 얘는 1,3. 이 얘기하냐? 네. X로 얼마만큼? 네. 1만큼. 아. Y로 얼마만큼? 3만큼. 4. 답은 이거잖아. 너무 쉬워. 그러니까는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하고 K값만 알면 다 끝난다니까? 알아듣겠어? 네. 그냥 이런 거는 보자마자 AB로 평행이동이네? 0,0이네? 1, 누구네? 3이네. 그러면 두 개 더하라는 문제, 이런 문제야 그냥. 아셨어요? 네. 자, 2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기 볼게요. 445번.
이거의 그래프를 x축은 얼마만큼? 마이만큼. y축은 얼마만큼? 3만큼 평행 이동한 곡선을 gx라고 하자. gx의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 어디에 있다고? 위에 있다고. 알겠지? 그러면 자 이거 점근선 교점 뭐가 돼? 불러봐. 같이 해. 마이너스 얼마? 4. 콤마 3. 이거 되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지금 평행 이동이잖아. 네. 점의 평행 이동은 똑같아. 그대로. 오케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네. 3. 플러스 얼마? 3. 그럼 마 6, 콤마 뭐가 되겠어? 3. 6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네. 그러면 점근선의 교점이 결국에는 뭐라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네. 얘를 뭐라고 하자고? gx. 그치? 그러니까는 gx의 점근선의 교점이 얘가 되겠지.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어디 위의 점이라고? fx 위의 점. 위의 점은 뭐하라는 얘기야? 대입하는 얘기지 뭐. 그러면은 6 대입해보세요. 6은 마6이니까 뭐가 되겠어? 아, 자 마이너스 6 대입하니까 뭐가 되니?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8 더하기 k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네. k값은 뭐가 되겠습니까? 6. 이렇게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리함수 그래프를 이용하여 미정계수 구하기는 이거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그거를 구해봐. 뭘 구할 수 있어? 점근선 교점 구할 수 있지? 네. 저 교점이 뭐야? 마이너스 c, a 이렇게 되겠지? 네. 근데 그게 바로 2라고 뭐가 되는 거니? 3. 2라고 뭐가 된다고? 3. 그럼 뭐 a씨 바로 그랬잖아. 네. 그러면 집어넣고 또 하나 0, 2를 지나잖아. 그 0, 2는 얘네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게 뭐라는 얘기야? 2란 얘기잖아. 2.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c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니까 뭐 금방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a는 3이고. 됐나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변형문장 봅시다. 이게. 선생님 유리함수 fx 이거의 정의역이 얘다, 치역이 얘다. 그럼 여기는 2하고 이 3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유리함수는 모르겠어. 그냥 점근선의 교점이고만. 그러면 그냥 90%는 맞아. 알겠어? 네. 그러면은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은 뭡니까? 마이너스 b, a. 아 이러면 끝난다고 그냥. 네. 그러면 네가 2, 네가 뭐가 되는 거야? 3 이러면 끝나는 거지 그냥. 네. 간단하죠? 네. 거기다가 뭐 F4 구하는 거고. 여기 봅시다. 같다. 똑같네요. 그쵸?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구하는 거고. 0,1은 말 그대로 Y절편이지? 네. 그럼 뭐 얘네 가지고 Y절편 구하면 되는 거니까 완전히 똑같은 문제. 역함수 원래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법은 다 알아요. 그쵸? 네. Y가 이렇게 돼 있으면 뭐 Y를 X라고 놓고 XY라고 놓고 Y만 정리하면 되겠지? 근데 선생님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 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기억나요? 네. 뭐가 부자냐? 얘가 부자. 얘가 이렇게. 알겠지? 부자. 그러니까 이거의 역함수는 뭐냐면 f 인버스 x라는 게 뭐냐면 x 부자니까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cx 플러스 b거라고. 알겠어? 이해 되지야? 네. 부자 되세요.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고. 아니 얼마나 더 쉽게 해. 부자 되세요.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뭐만 하면 되는 거니? 그냥 뭐 비교만 하면 게임 끝나는 문제. 네. 거의 소름이죠. 뭐? 너무 쉬워서. 자 이거에 대해서 얘들아 두 개를 합성했는데 x가 나왔네. 그치? 네. 둘이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오케이? 그러면 gx 바로 구할 수 있죠? x 너 가지고 오면서 부호 반대. 너 가져가면서 이렇게 답 끝. 왜요? 어? 아 네 아니에요. 부자. 네. 50 문제 하나. 자 이거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역함수 구하랬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네.
1, 뭐야 얘들아? 2. 2잖아. 그래 안 그래? 네. 1, 2니까 뭐 마이너스 C, A에서 C 구하고 네. Y절편 C분의 B 가지고 구하고 그래 안 그래? 네. 그 다음에 부자 만들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지. 부자 만들고 5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또는 얘가 뭐가 되는? 5가 되는 X값을 구해도 되고. 근데 역함수 구하는 게 간단하면 9하고 5 집어넣는 게 더 편해. 네. 알겠어? 네. 응. 경찰대 기출이고 사관학교 기출이네요. 사관학교. 자, 일단은 이렇게 X앞에 1이 아닌 다른 거 붙는 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안 할게요. 네. 네. 만약에 이걸 하려면 선생님이 뭐 만들라 그랬어? 1 만들라고 해. 그러면 분자분모 뭘로 나누면 돼? C로. 그러면 X 더하기 C분의 D분의 C분의 AX 플러스 C. 이렇게 놓고 풀라는 얘기야. 네. 알겠어? 네. 원점을 지난다는 게 뭐냐면 X에 0 집어넣으면 Y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 0 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봐봐. 자, D분의 B가 뭐가 돼야 돼? 0, 0 돼야 되지. 그러면 당연히 D는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 B는 없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네. 정근선 이거다, 정근선 이거. 그래, 안 그래? 그 정근선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정근선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C분의 D, C분의 뭐가 됩니까? 네. 이거죠. 네가 바로 뭐라고? 1. 네가 바로 뭐라고? 아, 마이너스 2, 2A가 되는 거야. 네. 알겠니? 네. 그러면 우린 여기서 D하고 A를, D하고 A를 다 뭘로 놓을 수 있어? C로. D하고 A를 뭘로? C로. 그러면은 D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C. 오케이? 네. A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C. 그러면, 자,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 아, FX라는 친구가 CX 빼기 뭐? C분의. 이해되죠? 네. 마이너스 EC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네. ECX. C로 나눠버려. 나눌 수 있잖아? 그럼 결국엔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이게 우리가 찾는 FX라고 보면 되겠지? 네. 괜찮겠어? 네. 그러면은 부자 되세요 라고 했으니까 F 인버스 X라는 거는 X 플러스 2분의 X 이게 되고 마이너스 1 집어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네. 경찰대까지 풀 소리는. 우리 경찰대는 수능보다 어려워요. 근데 이건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은 유리함수를 무조건 뭘로 접근하는 거야? 선생님 딱 그냥 패턴이 있어. 정근선의 교점 K값. 그 다음에 무조건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분모의 x 값을 뭘로 잡아주자? 1로 잡아서 이렇게 정리. 이거 보세요. 이거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얘에 대해서 대칭이래. 생각을 해봐. 역함수가 이거 대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역함수의 점근선의 교점. 그러면 원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1, 2가 되겠지. 우리 역함수 알잖아. 역함수 뭐야? y 이꼴 x 대칭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거 y 이꼴 x 대칭은 뭐가 되겠어? 1, 2가 되겠지. 다 아는 얘기죠? 네. 오케이. 결론적으로 이거는 정근선 교점이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a, b인데. 니가 1, 니가 얼마? 하, 뭐 이런 문제야. 이 얘들아 뭐였냐면, 이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거나 또는 이거야. 이렇게. 알겠지?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f.fx가 x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원함수와 역함수가 같다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정근선의 교점이 어디 있으면 돼? y equal x 위에 있으면 돼. 이거 다 했던 거야. y equal x 위에 정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얘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네. 그럼 당연히 이거대로 접어봤자 어떻게 했어? 똑같겠지. 오케이? 네.
그래서 아 얘가 성립한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정근선의 누가? 교점이 Y 코너디 위에 있다? X 위에 있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근선 교점 뭡니까? 3, A. Y 콜 X 위에 있다는 얘기는 X, Y가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 다 바로 나왔네. A3. 이런 문제. 그래프가 이거에 대해 대칭이다. 그치? Y 콜 X에 대해 대칭이다. 정근선의 교점이 Y 콜 X 위에 있다. 마3, K. 마3, K. 마3, 끝. 오연? 어이없죠? 네. 너무 쉽죠? 대칭이다. 5, K. 네. 5, K. 응원다. 왜요? 왜 5, K예요? 얘가 Y, 정근선. 이럴 때는 얘가 정근선의 Y 값이지만 얘는 정리한 거잖아. 아. 표준형. 맞지? 네. 이거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얘를 지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상수 AB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어디 지난다고? 네. 여길 지난다고. 그치? 네. 그러면, 역함수에다가 얘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지? F 인버스 E 이꼴 뭐라는 얘기야? 3이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는, FB에서 보면 뭐가 되겠어? 3, 2가 되겠지. 네. 그럼 결론적으로 이 FX라는 친구가 2, 3도 지나고, 어디도 지난다? 3, 2도 지난다. 두 개 집어넣으면, AB의 원형식 몇 개? 두 개. 두 개. 연립하면? 끝.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유리함수는, A, B에 대해 대칭이다. 이거 정근선에 뭐라고? 교점. 우리 지금 정근선에 교점 한 10번 넘게 얘기한 것 같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어. 네. 대답하고. 두 직선 이것에 대해 대칭이다. 이거는 이 기울기가 풀마 1인 직선이 어디를 지나면 돼? 정근선에? 교점 지나면 돼. 그럼 정근선 교점이 뭡니까? 마이너스 2, 3을 여기다가 뭐 하면 되는 거야? 대입하면 N값, N값은 또 8로 나오는 거지. 이게 뭔 소리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게 정근선의 교점이야 이게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떤 직선에서 대칭이 되려면 직선이 여기를 지나거나 이렇게 이해됐지? 네. 또는 여기를 이렇게 모아야 돼? 지날 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네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기울기가 뭐일 때? 1일 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유리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2,2를 지나고 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데타 엥? 그럼 이 점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정근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얼마? 3.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다 구했네. A, C 다 구했네. 네. 됐지? 네. 그 다음에? 그럼 A 구했잖아, 그치? 네. 그러면 여기 지난다고 했으니까 뭐만 하면 되겠어? A. 대입하면 B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런 문제로 보시면 되네요. 응. 이거의 그래프가 두 직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대칭. 이게 뭔 말이야? 아, 얘네 둘이 얘들아 어디를 지난다고? 정근선이 어디를 지난다고? 교점 지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 1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 이 교점, 얘가 바로 정근선의 뭐라는 얘기야? 교점이란 얘기잖아. 네. 잘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얘네 둘이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정근선 교점 구하면 되겠지? 네. EX가 6이니까 3, 4 이렇게 되겠네. 됐니? 네. 그러면 이게 바로 마이너스 C, 뭐가 되는 거니? A. 네. 그럼 두 개 해결했잖아. 네. 이거 여기다가 대입하면 B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정말 이게 딱 이해만 되면은 정말 쉽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꼭 정확하게 2, 3일 안에 먼저 정확하게 개념 익혀놓고 이따 가서 2시간 동안 다시 한번 쭉 익히고 니네가 네. 그리고 문제 풀어보고 알겠지? 네.
자, 7번이네요. 더 제일 쉬운 거. 유리함수에 뭐라고 얘들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그냥 얘하고 얘를 뭐하라고? 대입. 뭐하라고? 대입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왜 그러냐면 이 유리함수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그치? 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는 잡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가겠지? 네. 그럼 최소값은? 아, 네. 몰라. 최대값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근선을 포함을 해서 잡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최대 최소가 뭐하니까? 없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잡을 수밖에 없냐? 라고 보면 여기 이쪽에서 잡든지 이쪽에서 잡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 네. 근데 유리함수라는 게 뭐기 때문에 증가만 있든지 감소만 있든지 그렇기 때문에 양 끝점이 최대 최소값이 된다. 뭐 이런 걸 보시면 되겠네요. 자, 대칭 이래. A씨 구했잖아. 그치? 네. 3,3을 지난데 B 구했잖아. 다 구했지? 네. 구간 이거에서 최대값 최소값 뭐 하면 돼? 대입. 네. 끝. 이것도 경찰대 문제. 자, 여기 459번. A에서 1 사이라고 했어요. 이거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2분의 3. 최소값이 얼마라고? 두 상수 A, K에 대해서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죠? 네. 자, 정근선의 교점 한번 구해볼까요? 뭐가 되지? 일단은 A를 대입하고 2를 대입해. 알겠지? 네. A 대입하고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봅시다. 일단은 FA부터 해보자. FA 하면 얼마야? A-2분의 4A 더하기 K 이렇게 되고 F2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니까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네. 어? 1 대입해봐. 1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 4 마 뭐라고? K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네. 그러면 얘가 최대면은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소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 최대가 되겠지? 네. 그치? 네. 그러면 간단해. 그냥 얘가 최대라고 해보자. 첫 번째 얘가 뭐라고? 최대. 얘가 뭐라고? 최소.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K값이 얼마예요 여기서는? K는 마이너스 5. 그치? 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5 넣으면 이렇게 곱하면 되겠다. 여기다 뭐 넣으라고? 마이너스 5.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곱하고 곱해보자. 이렇게 곱하면 얼마니? 3A 마이너스 6은 8A 빼기 뭐라고? 5A가 1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1. 네.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5분의 1 되겠지? 저건 10 안 돼요? 선생님 저거 마이너스 1하고 우리 여기 10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5A 얘는 뭐가 되겠어? 4. 4. 네. 그럼 A는 5분의 뭐가 되죠? 4. 4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니까 A가 5분의 4라는 거는 어쨌든 이 조건에는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네. 답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5A, 5A면 뭐가 됩니까? 4. 4. 빼기 K 더하기 뭐? 5. 9 이렇게 되겠지? 5. 네. 자, 그래서 뭐 답은 다 9 나왔어요. 근데 다른 것도 해봐야죠? 해봐야죠. 그러면 이제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니? 얘가? 1. 여기가 뭐가,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네. 3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K값은 얼마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되겠어? 8에다가 얘니까 11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는 A-1이니까 넘어가면 그냥 4A 플러스 K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이 A 빼기 뭐란 얘기야? 2 이렇게 되겠지? 넘어오면은 3A가 되고 넘어가면 2분의 뭐가 되겠니? 7 이렇게 되겠다. 3 넘어가니까 6분의 7 이렇게 되겠지. 네. A가 6분의 7은 조건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으니까 아 너는 안 된다. 즉 네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그냥 뭐 하자는 거야?
양 끝값을 대입하자는 거야. 네. 그러면은 그 두 값이 무조건 최대값이고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미지수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누가 최대 지수인지 모르니까 이렇다라고 생각해보고 반대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답이 나와야 되고 A라는 것 자체가 1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에 맞는 A만 내가 뭐 하면 돼?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8번 봅시다. 8번 아주 중요한 문제죠. 유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고요. 얘는 뭐 알다시피 뭡니까? 유리함수. 얘는 뭐죠? 기울기가 누구인? K인 Y절편이 1인 직방. 교집합이 뭐라고? 없어요. 공집합. 이렇게 또 K의 범위 구하라 이렇게. 그쵸? 유리함수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그려져. 이거 뭐 그릴 줄 알지? 네. 뭐 0,1이잖아. 그러니까 0,1 이렇게 되고 플러스 0이니까 이렇게만 곱하면 되겠지. 얘는 빼기니까 1. 네. K값은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얘기야. 알아듣겠어? 네.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얘기고 항상 얘도 출발이 뭐야? 출발이 기울기 0에 출발합니다. 알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야. 되잖아. 얘가 이렇게 올라가, 야, 양수면 돼, 안 돼? 안 돼. 교점이 무조건 생기니까. 네. 음수라면은 돼, 안 돼요? 돼요. 되죠. 아, 그래서 K라는 친구가 0보다 작을 때하고 같을 때만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알았나요? 네. 자, 여기 봅시다. 462번. 여기에서 정의된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이거가 뭐 하도록 얘들아? 만나도록 하는 상수 m의 뭘 구하라고?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네. 그쵸? 일단은 그냥 얘네를 집어넣어서 어디서 어디까지냐 봅시다. 자, x에다가 2를 대입했어. 2 대입했어. 2. 그럼 얼마죠? 4, 4, 5, 5죠. 즉 2,5라는 점을 지날 거야. 그치? 자, 4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4 하면은 3분의 9니까 3. 오케이. 4,3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얘기야. 여기에서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그냥 이 두 점을 뭐 하는 거야? 지나는 거잖아. 그치? 두 점을 지나는 거니까 요렇게 그려주시고요. 2,5 여기를 지나야 되고 4,3 여기를 지나야 돼. 알겠지? 이게 얘들아 이렇게 되는 상관이 없어.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셨죠? 네. 여기를 지나는 것만 체크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m 나오는 거 여러분이 벌써 다 알고 있지. m하고 상관없이 어디를 무조건 지납니까? 1,1을 지나죠. 이거 지야 알아 몰라? 알아요. m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m으로 묶어봐. x 빼기 1이니까 1, 그래 안 그래? 어? 그 다음에 y는 뭐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1,2라는 점을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지나는 거야. m하고 상관없이. 이거 알죠? 네. 이거 물으면 안 돼요. 1,2니까 1,2 여기를 무조건 지나. 근데 만나도록 당연히 요렇게일 때 만날 것이고 요렇게일 때 만날 것이고 이 사이는 당연히 만나겠지. 나는 지금 m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일 때가 뭐가 되겠어? m의 최소값이 될 것이고 이렇게일 때가 m의 뭐가 되겠습니까? 최대값이 되겠지. 네. 맞아요? 네. 우리는 지금 다 알아. 이 점이 뭐라고? 1,2고요. 얘가 뭐라고요? 4,3이고요. 얘가 2,5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기울기는 3증가할 때 1증가했지. 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3분의 1. 지금 우리는 뭐 구하는 거야? M의 범위 구하는 거지? 네. M은 뭐야? 기울기. 네. 뭐라고? 기울기. 그러면 이거는 뭐야? X가 얼마 증가했어? 1에서 4까지 3 증가했잖아.
Y가 얼마큼 증가했어? 1. 2에서 3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기울기잖아. 그래서 3분의 1. 최소. 최대는 2, 1에서 2로 갔지. 1분의 2에서 5 갔으니까 뭐 갔어? 3. 3. 이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런 말이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에서 정의된 이 함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2를 집어넣고 4를 집어넣어서 아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그려져 있냐를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이 그려져 있다고. 근데 이만큼하고 이 직방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는 항상 무슨 말이야? 항상 양 끝단을 구하라는 말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날 때가 얘가 최 뭐가 되는 거야? 소가 되고 얘가 최 뭐가 되는 거야? 대가 된다라고 보면 되니까 세 좌표 다 알잖아. 네. 그러면 기울기 구하는 게 뭐야? 뭐 그거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런 문제라고 그냥.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마찬가지야. 여기다 얘를 집어넣어. 알겠지? 네. 그럼 얼마죠? 1, 1 집어넣어보면 1, 1 집어넣으면 2분의 8이니까 4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네. 3 집어넣을게요. 3, 3. 4분의 14. 2분의 7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이런 얘기야. 요렇게, 요렇게 되어있고요. 1,4니까 1,4 이 정도로 갈게요. 그냥 1,2 뭐야 얘. 3이 빠졌네. 3,2분의 7. 네. 그러면 3,2분의 7은 뭐 거의 여기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맞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함수 그래프가 된다. 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건 상관없어 얘들아. 네.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네. 자, 뭐라 그랬냐면, 문제 봐봐. 1부터 4까지. 딴 데는 안 보겠다니. 어디만 보겠다는 얘기냐면은, 1부터 어디까지만 보겠다고? 3까지만 보겠다. 이런 얘기야. 딴 데는 안 보고. 네. 이것만 나는 보겠다는 얘기잖아. 얘가 1이고 얘가 3이니까. 네. 자, 얘하고 얘는 다 Y절편이 뭐죠? 3. 3이죠. 3을 지나야 돼, 여기를. 얘가 3이라고 할게, 3. 얘가 3. 3.5니까 알겠지? 얘는 얘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는 얘기지. 얘는 얘보다 뭐 한다고? 위에, 위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다고. 아래에 있잖아, 그치? 근데 B-A의 최대값이지. 그러면 B-A 최대값은, 최소값은 뭐냐면 얘는 가장 뭐 해야 되고 작아야 되고. 오케이? 네. 얘는 가장 뭐 해야 돼? 커야, 커야 최소값이 나오겠지. B-A가.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A는 커야 된다고. 커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최대한 여기를 이렇게 뭐 해야 돼? 이렇게 지나갈 때가 당연히 최대가 되겠지. 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B, 여기 이 친구는 커야 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치? 이 구간에서 얘보다 위에 있으면 되니까. 근데 가장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를 지나? 여기를 지나는 거지. 결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지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최소지. 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라고. 알아듣지? 네. 결론적으로 그냥 이 점, 점 세 개야.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거만 하는 거야, 그냥. 되니? 네. 얘는 0,3이고, 얘는 뭐라 그랬어, 아까? 3,2분의 7이고, 얘는 1,4. 그러면 3 증가했어. 뭐 증가했다고? 3 증가했는데, 뭐라 그래야? 2분의 7 증가했죠? 네. 아니네? 네. 빼니까 2분의 뭐, 1 증가했지? 아, 네. 그래, 네. 어? 3 증가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얘는 분자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네. 그럼 뭐가 되겠어? 6분의 1 되겠다. 오케이? 네. 즉, 이 기울기는 6분의 뭐가 된다고? 1. 1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1 증가했어.
일일 때 일이지.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니? 일. 그러니까 1-6분의 1이가 답은 6분의 뭐가 된다? 5.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462번의 2번 문제는 굉장히 기출이 높은 문제입니다. 알겠지? 이쪽 부분 꼭 1, 2번 잘 써야 돼요. 뭐라고? 그러면은 뭐가 나올 때까지 돌리라고? 3이 다시 나올 때까지 돌리라 그 얘기야. 그게 보통 두 바퀴째 3 나올 수가 있고 세 바퀴째 3 나올 수도 있고 네 바퀴째 3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3을 넣고 뭐가 나왔잖아? 그거를 다시 넣어서 3 나올 때까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라고. 이거 봐봐. 2를 넣어. 뭐를 넣으라고? 그러면 F 2는 뭐야? 1. 2 집어넣더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지. 그래 안 그래? 네. 그 다음에 F 두 번째 2야. 이제는 몇 번째 2라고? 두 번째 2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뭘 집어넣는 거야? 얘를 집어넣는 거야. 얘를 여기다가. 네. 알겠어? 네. 나온 거를 넣는 거야. 네. 그럼 뭐가 되니? 2분의 1 되는 거지. 네.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 F, 세 번째 2야 이거는. 그러면 2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알겠지? 2분의 1. 그러면 1 빼기 2분의 1은 2분의 1분의 1인가 뭐가 되겠어? 2. 오, 나왔다. 그치? 네. 지금 몇 번 만에 자기 자신이 나왔어? 세 번 만에 자기 자신이 나왔죠. 네. 이해돼요? 네. 자, 그럼 얘를 뭘로 나눠? 3으로. 3으로 나올 때 나머지가 뭐 나옵니까? 2. 이걸 또 3으로 나누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선생님 뭐라 해서 네. 각각 여기 숫자 더해라겠지? 네. 그러니까 2인 거 바로 나오죠? 네.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1. 4번 답. 이렇게 푼다고. 5번. 오른쪽 그림은 유리함수의 그래프이다 이거잖아, 그치? 네. 응. 얘는 지금 2,2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니? 정규선, 정규선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은 x 마이너스 뭐? 2, 그쵸? 여기도 뭐가 되겠어? 2x 이렇게 되겠지. 0,1이지? 그럼 b도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해되겠어? 네. 그래서 아 fx라는 거는 뭐가 되냐, x 마이너스 2분의 2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네. 됐나요? 네. 자, 일단 뭐 3을 넣어보는 거야. 알겠지? f1 3 3 넣으면 뭐가 됩니까? 1, 그쵸? 4. 3 넣으면 뭐가 돼요? 4가 되겠지, 그치? 자, F, 2, 3. 그럼 4를 넣는 거야, 다시 여기다가. 4 넣으면 얼마야? 2. 2분의. 4 넣으면 뭐가 되겠어? 6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 어? 몇 번 만에 나왔어? 두 번 만에. 그럼 홀수는 뭐가 되는 거야? 4. 짝수는 뭐가 되는 거야? 3. 홀, 짝, 그치? 네. 답은 얼마? 7. 자. 선생님이 이거 이런 얘기해서 무슨 얘기 했냐면, 이거 했을 때, 이거는 그냥 얘들아, 답이 바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냥. 쌤이 이제 그렇게 수업했었어, 이거는. 쌤이 뭐라 그랬냐. 이무의 점에서 어디다가 내려? 점근선에다가 내리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점근선에다가 내린다고 하면, 얘하고 얘는 사실은 뭐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내가 어떻게 봐도 되냐. 아, 그냥 옮기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옮기기 전에? 이렇게 내린 거로 봐도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지? 네. 여기까지 되겠어, 안 되겠어? 상관없지. 그쵸? 얘는 어차피 평행이동이니까, 그치? 네. 그러면, 얘는 옮기기 전에 얘는 y는 뭐가 되는, x분의 뭐가 되는 거죠? 9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럼 x분의 9면, 이 넓이가 뭐란 얘기야? 9란 얘기라고. 넓이가 뭐라고? 9. 그러면 길이의 최소값이잖아. 그래 안 그래? 길이의 최소값은 산술기야, 그치? 그러니까 더하기의 최대값은 곱하기의 뭐야? 최대값이 되겠지? 곱하기의 최대값은 항상 뭐일 때? 정사각형일 때. 뭐일 때? 정사각형일 때. 오케이. 그러면 얘가 3? 얘가 뭐일 때? 3일 때가 되겠지. 돼? 네.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3.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3. 답은 뭐가 된다? 6.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네. 알겠니? 근데 이거를 이제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그냥 말 그대로 다 바로 내는 강력한 약간 좀 아이템은 얘네는 의미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리고 얘네가 33이라는 게 뭐냐면 루트 쉬운 거야. 뭐 쉬운 거라고? 루트. 그치? 그런데 몇 개 있어? 두 개. 몇 개?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라고? 6. 이렇게 만들면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다 내릴 때? 정근선에 발이다 내릴 때. 네. 정근선에 발이 아니고 이렇게 X축, Y축에 내려. 알겠니? 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구하고 알겠어? 정근선에 발에 내린 것처럼 구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가 지금 1,2잖아. 그러면 얘가 2가 되고 이만큼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만큼 뭐가 되겠어? 1 되겠지. 그치? 얘하고 얘는 정근선에 발이 내린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거기다가 누구만? 얘하고 얘만 뭐 하면 돼? 추가하면 되지? 추가하는 게 바로 뭘 추가하는 거야? 얘하고 얘를 추가하는 거야. 그냥. 알겠어? 네. 정근선에 정근선에다가 내리면 그냥 이 루트 K가 답이라고. 그래서 이게 K값이잖아. 네. 정근선의 발이 아니라 X축 Y축에 내리면 이 루트 K 플러스 뭐라고? 정근선의 X 플러스 Y값. 정근선 교점의 X 더하기 무슨 값? Y값. 얘를 여기다가 더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라고. 사각형의 모구하라고? 둘레기.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어디다가 발을 내렸어? 정근선에 넣지. 정근선에. 네. 어디다 내렸다고? 정근선. 그럼 E 루트 뭐라고? E. 근데 그게 여기도 하나 더 있네. 얘는 지금 뭘 구하는 거니까? 사각형을 구하는 거니까. E 루트 E라는 거는 얘하고 얘를 말하는 거잖아. 네. 정근선에 발을 내린 거니까. 네. 근데 그게 당연히 몇 개 있어? 하나 더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당연히 여기다 곱하기 뭐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끝나네요. 대박, 미쳤다. 됐어?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